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같이 인사하는 건가? 네. 아, 찬구 여러분, 찬우사리의 찬우,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가수 겸 유튜버를 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오! 카니발 터뷰. 굉장히 모시기 힘든 100만 유튜버 겸 음원 차트를 씹어먹는 네. 최고의 가수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콜라보 해달라는 분들이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콘 멤버분들 나오시는 거 봤어요. 가능치는 준혜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첫 번째 코스입니다. 찬우사리가 구독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셔야 돼요. 유튜브 들어갑니다. 네. 지금 그 제 유튜브 채널 근데 구독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봐요? 아, 아니면 찬우사리. 오, 그러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찬우사리. 네, 카니발 튜브 처음으로 찬우사리 유튜브를 구독한 분입니다. 구독 중! 돼 있네! 구독 중이에요, 여러분. 100만 유튜버의 구독을 받고. 이제 수연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는요. 22살이고요. 네. 저희 친오빠와 함께 악동 뮤지션 악뮤라는 그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본인 유튜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뭐예요? 여행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여행 갔을 때 추억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끔씩 자주 봐요. 보통은 자기 채널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추억이 더 중요해가지고 네. 저도 사실 추억이 제일 중요해요. 다음 질문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장점들은 너무 많잖아요. 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단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네. 저의 민낯이 100만 구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핑계로 밖에 다닐 때 그냥 민낯으로 다닐 수 있어요. 장점이네요. 그게 장점. 처음엔 단점이었는데 장점이었겠죠. 메이크업을 하는 유튜브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찬혁이 형이랑 사이가 좋은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는 잘 싸우지 않아요. 어떨 때 싸우나요? 저는 이제 형이 있다 보니까 남매들이 사실 자주 싸운다고 들었거든요. 같이 잘 안 붙어있으면 잘 안 싸워요. 잘 안 맞으시면 안 싸우는데 활동하게 되면 맨날 만나니까 마지막 남은 소세지를 네가 먹었네, 네가 왜 먹네, 뭔데 네가 먹네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른 남매들에 비해 진짜 안 싸우는 편이에요. 아이콘에서 제일 어려운 멤버? 제일 어려운 멤버? 제일 어려운 멤버 누구죠? 그 네. 유튜브 하시는 분. 아, 송윤영 씨? 아니에요. 송윤영 씨 말고 그 다른 네.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 아, 그래요? 그분이 약간 좀 저한테 자꾸 애기 같다 그래서 나이 차별 많은데. 그렇군요. 재호 형,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줘요. 여기서? 친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어색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도 볼 거예요? 네? 아, 진짜 뭐 서로 무슨 대답을? 네? 네? 이 질문에 집중하느라고. 아, 자주 거죠? 보면 되죠, 그쵸? 네, 자주 보면 되죠. 그러면은 가장 친한 나의 연예인 친구. 그 제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인데 배우 친구들 중에 김세론 친구와 김보라 언니가 있습니다. 진짜요? 다 배우분들이네요. 네. 수현 씨도 그럼 배우의 그 한자리를 노리고 있고. 아유, 또 대배우 선배님께서 무슨. 아유, 저는 아유, 대배우 저는 선배님께서 까보고 있어. 네. 찬우사리를 가끔 보시잖아요. 예.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메이크업이요. 아이돌이시니까 그쵸? 직접 아이돌이 하는 아이돌 메이크업 하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사실 저희가 처음 본 게 이제 믹스앤매치네.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5년, 6년 차인데 그리고 또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팀이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촬영하면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친해지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찬우의 첫인상. 저 기억이 나요. 민용오빠 동생인가? 그때 진짜 비슷했어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더 비슷했어요. 뭔지 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눈에 안 익어서 그랬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둘 다 안 친하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어때? 이랬네. 되게 착한데, 되게 착한데 좀. 이상해. 어 진짜요? 그 말하는 분이 누구죠? 아 그건 비밀이죠. 그 팀에 있던 사람이 김진환밖에 없는데. 진환 오빠. 네. 이따 잘 한번. 살지. 그러면은 찬우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만 한 가지씩 공통 질문이에요. 이것도 항상 들어가는. 장점과 단점. 네. 좀만 3시간 동안 말해도 돼요? 재호 형 잠깐 세워줄래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얘기하셔도 돼요. 아 야 얘기하세요. 와 눈빛이 편하게. 네. 와 눈으로 욕했어. 아 무슨 소리예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 아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했나요? 장점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보통 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저의 취향을 알아보는 건가요? 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1년 1컴백, 1년 10컴백. 하나, 둘, 셋. 아, 우와, 이거 뭐야? 바로. 하나, 둘, 셋. 1년 1컴백. 오, 팬들이 서운해하겠어요. 퀄리티를 위해서 저는 좀 공들여서 만들고 싶어요. 근데 또 악뮤 노래가 나올 때마다 너무, 진짜 너무 좋잖아요. 뛰어들게. 감사합니다. 활동 끝나니까 또 홍보도 해주시고. 역시 수현씨. 자, 다시 태어나면 정찬우, 송윤영. 하나, 둘, 셋. 뭐야, 정찬우가 누구예요? 네? 아니, 정찬우씨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면 바비, 준해. 하나, 둘, 셋. 바비 오빠랑 밥을 먹죠, 그러면. 근데 바비 형보다 준해랑 더 친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팬심이에요. 아, 팬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비 오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가수를 그만한다면 유튜버, 카페 사장님. 하나, 둘, 셋. 저 카페 사장님 할래요. 의외네요.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니. 뭐죠, 그럼? 아, 카페가 좋아서? 그건 아닌데. 그냥 그러고 싶어요. 찬우 오빠와 친해지길 바라 아를 찍으러. 이수연으로서 2020년 하고 싶은 거. 이수연 음반 내기. 솔로로? 네, 솔로를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번 연도 안에는 내고 싶습니다.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끝났나요? 네, 그럼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저희 카니발 터뷰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나눠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항상 웃는 참고가 돼요. 아! 유튜브! 그쵸, 유튜브 그거예요? MD란 말이에요. 이분은 찬우 씨 조카가 그린 거예요. 아! 강아지? 와!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자. 집에 가자마자 뗄 거죠, 이거? 네네.